아우디는 벤츠와 BMW와 함께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독일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서 500대도 채 팔지 못했는데요. 수입차 순위 3위권이었던 아우디는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강대로 중심지인 용산역 앞 사거리입니다. 과거 강남 도산대로에 집중됐던 수입차 매장들이 속속 강북 한강대로로 몰리면서 신흥 수입차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지난 2013년 이곳 용산역 앞 사거리에서 10여 년간 영업을 해왔지만 지난해 말 전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아우디가 철수한 매장 부지엔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한 볼보 전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아우디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68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급감했습니다. 아우디와 함께 독일차 빅3를 형성해온 BMW, 벤츠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5위권을 형성했던 볼보, 렉서스, 포르쉐 등과 비교해도 판매량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순위는 11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사실상 신차가 부재한 데다 아우디 딜러십 내 경쟁이 치열해지며 과도한 할인 정책이 쏟아졌지만 판매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스테디셀러 모델을 앞세운 볼보와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가 치고 올라오며 수입차 판매 3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는 수입차 판매법인들도 실적을 이제 가시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판촉 전략에 따라 순위 변동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고물가 등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까지 수입차 전체 판매량은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